들어갔습니다. 한 점 따라 붙고 이게 오 모였어요. 와 이거 들어가면 그대로 끝인데. 그러네요. 짧게든 길게든 중요한 순간입니다. 자 지금 더블 쿠션 같은 경우에 컨트롤을 해서 맞추면 다음 공 포지션 뒤로 돌려치기나 앞돌리기 칠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는 공인데 포지션을 포기하고 강하게 파이팅으로 맞췄거든요. 네.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. 파이팅에 대한 보답인가요? 네. 하지만 침착하게 성공시켰을 때 보답이 되는 겁니다. 아,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좀 짧게 진행을 시켜서 퍼쿠션으로 득점이 되는 방법. 또 길게도 퍼쿠션이 있는데요. 왼손으로. 짧게 맞네요. 어, 직접 이대로... 맞으면 안 돼요, 안 돼요. 아~ 아~ 오히려 공 바꾸기가 됐어요. 네. 와, 이미래 선수도 정말 오랜만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제 안 맞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죠. 노란 공 직접 맞는. 네. 오히려 두껍게 맞으면 밀려서 어떻게 뭐 키스가 나면서 해결이 될 수도 있었는데. 아, 좀 전에 이제 김민영 선수의 모습이 나왔는데 약간은 거의 다 포기를 한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표정이 솔직합니다. 자 이번에는 김민영 선수 길게 봤죠? 안쪽으로. 아, 아, 너무 길었네요. 네. 이래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 다른 마음을 먹고 있어서는 네.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자 김민영 선수들 진공은 좀 차라리 짧게 보는 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네 뒤로 돌려치기처럼 보이긴 하는데 기울기가 약간은 네, 약간 있죠. 하지만 예. 충분히 뺄 수 있는 이민혜 선수죠. 자, 빠져나왔고 코너를 향해 꽂히면서 8대8. 다음 공 포지션. 예. 자, 노란 공이 아주 잘 올라가고 있어요. 오. 네, 이 정도면 네,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. 자, 마지막 한 점이 될 수 있을까요? 빠져나왔어요. 그리고 자, 짧은 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. 네. 네. 이민우 선수 정말 박빙의 승부. 심장 튼튼하게 부여잡고 멋지게 승리를 거머쥐게 됐습니다. 자, 두 선수 다. 자, 이민우 선수 아예 한숨을 크게 쉬면서. 네. 한때는 3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, 우승하기 정말 쉽다. 경기에서 지는 게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약간은 더 겸손해지는 상황이 됐잖아요. 아, 한숨 돌렸어요. 네, 네. 한 경기 이기기가 이렇게나 힘들구나. 다시 한번 승리의 소중함을 크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자, 3세트의 김민영 선수의 파이팅 아주 놀라웠었거든요. 네. 하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승리를 거머쥔 이민혜 선수 더 놀랍네요. 네. 네. 김민영 선수 입장에서는 참 아쉬웠던 게 3뱅크 6이닝의 3뱅크가 짧게 잘 맞으면서 들어가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앞으로 빠져나갔고 아. 이민혜 선수에게 좋은 공이 가서 이민혜 선수가 스스로 뱅크샷을 만들었는데 놓칠 것 같지 않았던 공을 놓치면서 거의 똑같은 배치가 김민영 선수에게 다시 왔잖아요. 네. 김민영 선수는 아마 오늘 이 경기가 거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로 남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주 명승부였어요. 네. 그렇죠. 하지만 김민영 선수 아직까지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, 충격이 큰 경험들을 많이 해야 더 크게 자라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. 김민영 선수와 이민혜 선수의 경기, 이민혜 선수의 승리, 그리고 준결승 진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해설의 김영철 해설위원,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